우리 시장에서 꼭 지켜봐야 될 경제 일정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국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미국에서는 지금 베이지북 공개가 앞두고 있습니다. 경제 동향 보고서죠. 지금 발표 이후에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물가를 전망하고 통화 긴축에 대한 속도 어떤 스탠스로 가져갈 것인가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여러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겠습니다. 우선 반도체 장비 쪽 이제 우리 어제도 반도체 소부장들 굉장히 좋았는데 실적 어떻게 나올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밑에서는 테슬라 오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분기 생산 인도 대수만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 69.4% 증가한 수치입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지금 초과 실적으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을 했고요. 지금 목표 주가도 1,125달러까지 올려 세웠습니다. 다만 지금 테슬라가 지금 중국 봉쇄로 인해서 가동이 좀 중단됐다라는 점들, 그리고 지금 기가 팩토리를 증설하면서 비용 부분이 어떻게 좀 실적에 부담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네, 그리고 오늘 또 G20 재무장관 회의도 펼쳐집니다. 이곳에서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퇴출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이슈가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식량 가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안들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국으로 가보시면은 오늘 대출 우대금리가 발표됩니다. 사실상 중국의 기준금리격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경기 침체 이야기들, GDP가 하향 조정됐고 봉쇄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언급하면서 이 기준금리를 낮출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부양책 어느 정도의 규모로 풀지도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한국 시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대차에서 업계 최초로 NFT 발행을 시행을 합니다. 지금 메타콩즈와 협업을 해서 한정판 NFT를 지금 발행을 하는데요. 현대는 지금 NFT를 소유하거나 또 소유 예정인 사람들을 함께 또 커뮤니티를 형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과연 현대차가 이 NFT를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 부분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 발표까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저희 함께 경제 일정 살펴봤습니다.